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로운 코너를 들고 왔어요. 바로 또아템이라는 건데요. 또아템은 매월별로 제가 제일 자주 썼던 제품 한 5가지에서 7가지 정도를 추려서 영상에서 소개를 하는 그런 코너인데요. 제가 오늘 2월 또아템에서는 5가지 제품들을 준비했어요. 그러면 제가 어떤 제품들을 2월에 가장 즐겨 썼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2월 또아템은 이 파파레소피의 올킬 필링붐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낱개로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8개가 한 박스에 들어있어서 한 박스에 15,0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근데 15,000원이면 이게 거의 2,000원 꼴, 그러니까 1,800원에서 1,900원 꼴이라는 소린데 이 면봉 하나에 이 정도면 되게 비싸잖아요. 그래서 가격이 좀 있어서 저도 맨날 사용하지는 못하고요. 차마 막 이렇게 클렌징을 깨끗하게 못하거나 아니면은 클렌징을 했는데도 막 각질 제거 특별히 없이 그냥 클렌징 폼으로만 했는데 되게 아직 피지랑 이런 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날에 얘를 닦아내는 화장솜 대신에 얘를 씁니다. 이쁜데 지금은 세라인데 여기를 이렇게 코 주변 그리고 이런 콧방울 여기 콧대 T존 이런 데가 많이 끼잖아요. 메이크업 하면 많이 뜨잖아요. 되게 이런 부분을 위주로 여기 코밑 혈관 쪽 여기 코 옆에 파운데이션 잘 끼는 곳 그리고 입 옆에 그리고 여기도 은근 잘 뜨거든요. 여기도 피지가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로 이렇게 가볍게 피부결 따라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. 저는 얘는 따로 세안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게 편한 것 같아요. 지금 카메라 때문에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하얗던 면봉이 이렇게 닦아내고 나니까 먼지랑 막 이렇게 누래지고 잔여물들 이렇게 다 나온 모습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세안하고 나서 그 화장솜으로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이런 걸 닦잖아요.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애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좀 더 각질이나 그런 피지 정리에 좀 더 효과가 탁월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각질 피지 관리가 좀 간단하고 또 제품이 좀 순하고 그리고 또 되게 편리한 제품이라서 제가 즐겨 쓰고 있는 제품인데 얘 같은 경우는 8개면은 그냥 일주일이면 다 쓰잖아요. 근데 일주일에 15,000원 꼴이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맨날은 못 쓰고 있고 한 많이 쓰면 3일에 한 번 정도 쓰고 있습니다.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의 단점은 아무래도 필링 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내잖아요. 그렇게 하면서 약간 피부가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자극을 느끼실 수 있어요. 저도 살짝 민감한 편인데 저한테는 괜찮았거든요. 근데 저보다 더 민감성이신 분들한테는 살짝 자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또아템은 네이처 리퍼블릭의 진생 로얄 크림인데요. 얘 같은 경우는 60ml에 66,000원. 되게 가격이 로드샵 수분크림 치고는 좀 있는 편이죠. 근데 막 순금, 홍삼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진짜 저희 어머니가 저 다이어트 도와주신다고 거의 제가 지금 자취를 하는데 자취집에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오시거든요. 그럼 이제 주무시고 가시는데 스킨케어 할 때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. 그만큼 저도 마음에 들어하고 20대인 저도 마음에 들어하고 50대인 엄마도 마음에 들어할 만큼 진짜 촉촉해요. 약간 근데 이게 리치하고 꾸덕꾸덕한 제품이 아니고 낮에도 아침에도 메이크업하기 전에 가볍게 바를 수 있을 만큼 좀 가볍게 보습막이 쓰이는 제형? 뭔지 아시죠? 막 리치하게 꾸덕하게 유분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보습막이 씌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요즘에 좀 건조하니까 화장하기 전에 그리고 밤에는 얘 바르고 더 건조한 부분에는 이 얘 라인을 같이 쓰거든요. 진생 아이크림이랑 같이 바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또아템은 이 플라리아의 사선 스펀지, 뭐 물방울 스펀지 사선 그거였는데 이건 하나에 5,900원이에요. 근데 얘가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돼 있어서 진짜 이렇게 딱 이렇게 밀착시켜서 두드리기 진짜 편한? 제가 이거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도 좀 많이 썼을 거예요. 얘는 제가 파데 브러쉬랑 이런 퍼프들 중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제품. 이렇게 딱 밀착이 되니까 똥퍼프나 이런 것보다 이제 바를 때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사선 스펀지를 지금 제가 물을 먹여서 쭉 짠 다음에 갖고 와서 메이크업을 하는 건데
얘 원래 크기는 3분의 2 정도 되고요. 얘가 다 건조되면 원래 크기로 돌아가요. 근데 얘는 폴리우레탄 소재여서 물을 먹이면 더 촉촉하고 밀착력 있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의 퍼프거든요. 그래서 얘는 물을 먹여서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리퀴드 타입이나 스틱 타입, 또 팟 타입 제품에 뭐 컨실러나 쉐딩 제품으로 컨투어링을 넣을 때는 이 반대편을 이용해서 이렇게 컨투어링을 합니다. 그래서 총평은 이렇게 사선 모양이라서 피부에 딱 이렇게 닿을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바를 때도 편하고 밀착력도 진짜 좋은, 그리고 폴리우레탄 소재여서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촉촉하게 더 밀착력 있게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한 그런 제품이에요. 제 또아템 2월 세 번째 제품이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이니스프리의 Always New 오토 라이너예요. 저는 2호 통통통 솔방울길이랑 5호 까만밤 해변길을 요즘에 제일 자주 쓰고 있는데요. 얘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펜슬 라이너를 쓸 때 항상 뾰족하게 깎았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번거롭잖아요. 그런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쓸 때도 이렇게 돌려서 열고 닫을 때도 이렇게 돌려서 닫아야 되는데 얘를 밑에를 돌리면은 항상 깎은 것처럼 뾰족하게 돼서 나오더라고요. 근데 얘는 진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닫으면은 얘가 부러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꼭 돌려서 닫아야 돼요. 그거 진짜 주의해야 돼요. 여기 밑에를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줬어요. 그럼 이렇게 뾰족하게 깎여서 나옵니다. 얘가 또 이번에 사용하고 뭉툭해지면은 다시 돌려서 닫아서 여기 밑에를 다이얼을 돌리면 다시 깎이는 그런 정말 기특한 제품이에요. 그래서 얘는 되게 항상 뾰족하게 쓸 수 있고 또 크리미하게 발리기 때문에 제가 요즘 점막에 이 5호 까만밤 해변길을 제일 많이 바릅니다. 이렇게 깔끔하고 간단하게 점막을 채울 수 있습니다. 또아템 2월 마지막 제품은 입생로랑 틴트 9호입니다. 얘는 6mm에 42,000원이고요. 백화점 가격이 42,000원이고요. 면세점 같은 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사면 3만원 후반대에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. 컬러 같은 경우는 되게 예쁜 물 먹은 듯한 그런 표현이 되는 레드 컬러입니다. 컬러는 딱 레드인데 쨍하지 않고 딱 맑은 레드 그런 느낌이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로 이렇게 바를 수 있어요. 이런 맑은 컬러나 광택감 같은 거는 너무 만족스럽지만 얘는 좀 약간 촉촉하기보다는 끈적한 그런 제형이랑 지속력도 그렇고 지워질 때 별로 안 예쁘게 지워져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. 그래도 컬러가 예뻐서 파우치에 잘 들고 다니고 그냥 좀 자주 덧발라주고 있어요. 이렇게 2월 또아템이 끝났습니다.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을 소개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? 3월에도 제가 정말 열심히 다양한 화장품들을 써보고 추천하러 올 테니까 3월 또아템도 기대해주세요. 그럼 3월 말에 봐요. 안녕! 아니 3월 말 전에 다른 영상에서 먼저 봐요. 안녕!